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피부를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땅구멍을 세세하게 그리는 극사실 표현은 아니고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전체적인 피부결을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이퍼리얼리즘, 그러니까 극사실적인 표현의 그림은 제 성향에 맞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을러서 묘사를 엄청 많이 하는 건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땅구멍까지 세세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극사실적인 하이퍼리얼리즘 작품을 그리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성향하고 기호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림에 대한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저투자 고효율입니다. 뭐삶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게으른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땅구멍을 하나하나 그리는 것보다는 땅구멍 분위기를 내줘서 땅구멍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을 선호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극사실보다는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의 인물화를 좋아합니다. 그림은 그림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은 사진에게 양보하는 게 좋겠죠. 효율적인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에피소드는 영상 중간에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피부의 결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수 있고 피부 굴곡을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중간에 넘기거나 스킵하면 중요한 강의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영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복습과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눈및 애교살 부분을 그리면서 피부 표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및 애교살이라고 해서 눈 밑에 지방을 넣어서 튀어나오게 성형을 하는 게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죠. 살이 애교를 뿌려봐야 얼마나 부린다고 그냥 살일 뿐이지. 코및 애교살 이런 게 유행 안 하는 게 다행이죠. 다들 성형해가지고 오만 사람들이 줄이다 툭 튀어나올 뻔했는데. 기본 스케치를 하고 1차 톤을 깔아준 후에 붓으로 문질러서 톤을 부드럽게 합니다. 속눈썹을 그려줍니다. 주근깨나 땅구멍 같은 피부 굴곡을 묘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연필로 이런 식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이 있고, 찰피를 사용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진행하면서 이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결은 지우개로 라인을 만들어서 그려줍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찰피를 사용해서 톤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연필로 톤을 깔아놓고 찰필에 톤을 묻혀가면서 사용하세요. 찰필에 묻힌 톤을 점을 찍듯이 올려서 주근깨, 땅구멍 같은 피부의 굴곡을 그려줍니다. 연필로 그릴 때는 찰필처럼 흑연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지만 일일이 이렇게 연필로 둥근 점 같은 것을 그려야 됩니다. 점의 강약과 크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을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점점 몰입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점 있는 사람한테 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 너에게 이런 점이 있다니. 그게 바로 너의 좋은 점이지. 길이가 짧은 점은 단점이죠. 그러면 길쭉하게 생긴 점은 뭘까요? 장점 아닙니다. 그냥 큰 점이죠. 지우개를 사용해서 피부에 결을 그립니다. 점을 찍어준 주변을 지우개로 닦으면 땅구멍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찰피를 사용해서 연필로 찍은 점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중간중간 붓으로 문질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납작붓으로 좀더 세밀하게 문질러줍니다. 샤프로 결을 조금 강조하면서 톤을 올립니다. 결을 살려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닦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를 잘 관찰해서 그려줍니다. 피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결이 있는데 조금 더 결이 강한 부분을 세밀하게 그릴 때는 큰결 사이에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선을 넣어서 피부 결을 그려줍니다. 결을 그리고 강약을 주고 톤을 문질러 올리고 지우개로 닦아주고 해서 피부 결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라인을 대충 그리고 살짝 불규칙하게 만들어주는 게더 효율적이고 빨리 되면서도 효과도 좋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는 게 조금 번거로울 때는 전동 지우개를 사용하시면 좀더 편리합니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직접 여러 번 그려보고 하셔야지 습득하는 것이 빠릅니다.
제가 입시학원을 운영할 때 강사쌤 중에 돌을 연마해서 작품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돌 작업이다 보니까 크기도 큰데다가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서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 몇 개월에 걸친 수많은 공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완성해서 출품 장소가 있는 서울까지 옮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작품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크레인도 필요하고 큰 트럭을 대절해서 서울까지 옮기는데 옮기는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았는데 결과는 조금 실망스럽게도 상을 입선 정도 수준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보고 자신의 작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된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상 작품은 스티로폼 같은 기본 재료와 그 외에 아주 가볍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콜라주해서 작가가 직접 손으로 뭐 이래 띨리띨리 들고 왔다고 합니다. 가볍고 만들기 쉬워 보이는 작품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의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때 그 쌤하고 저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효율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술 작품은 공산품이 아니니까 효율성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알려드리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노력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좋은 그런 방법들 위주로 알려드릴 겁니다.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를 그리면서 피부결 실전 그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열심히 봐주세요. 톰 홀랜드의 피부가 드러버서 모델이 된건 아닙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주근깨도 좀 있는 데다가 이 사진이 비교적 피부결이 잘 드러나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묘사하는 영상을 보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스파이더맨 영화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잡담을 늘어놔 보겠습니다. 듣기 싫으실 경우는 음량을 낮춰주세요. 그렇게 음량을 낮춰서 무음으로 영상만 보시면 중간에 깜짝 꿀팁 설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음으로 해도 자막이 있었네요. 바본가 봐. 예전에 일요일 아침인가 TV에서 스파이더맨을 방영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CG 기술이 딸려서 많이 엉성했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 드라마의 주인공이 옛날 영화 그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군인 아빠가 가정교사를 들였는데 뭐 애새끼들 여러 명 나와가지고 노래 쳐부르고 하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첫째인가 뭐 둘째인가 아들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믿으라고 하지 않고 외화라고 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라는. 옛날에 방영했던 미드 중에 뭐 좋아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보통 뭐 맥가이버를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옛날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맥가이버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드는 최신작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다들 아시죠? 600만 불의 사나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월요일 밤마다 어린 놈이 TV 보면서 늦게 잔다고 등짝 맞아가면서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야단 맞으면서 봐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추억 돋는 스티브 아저씨. 스파이더맨은 시리즈가 워낙 많죠. 아무래도 최근 스파이더맨이 CG면에서는 압도적인 데다가 스토리도 재밌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심슨 편을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호머 심슨이 데이지를 한 마리 들고서 벽이나 뭐 천장을 걷게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노래를 부르던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스파이더 픽, 스파이더 픽. 피부 결을 그릴 때 어느 정도 강하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실 때는 보고 그리는 사진에 나오는 선명함보다 조금 연하게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사진에 강한 피부결이 보여서 강하게 그리다 보면 실제는 훨씬 강해져서 그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세요. 에이씨. 휴지로 문지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찌꺼기하고 만나서 그림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문지르면 손끝에서 찌꺼기가 만져지니까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휴지로 문지르면 감각이 둔해져서 아무래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자국이 생긴 경우는 지우고 다시 깔아도 같은 자국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자국 주변에 최대한 비슷한 톤을 깔아서 자국이 톤 속에 묻히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일 크기로 심한 욕을 정하기로 하면 지금 수박 상황입니다. 아이 수박. 거미는 똥꼬로 거미줄을 뽑는 걸로 아는데 스파이더맨이 손에서 거미줄 쏘면서 다니는 거는 알고 보면 손으로 똥 싸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헐. 찰필로 찍고 연필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서 피부의 굴곡과 결을 살려주고 나서 붓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밝고 어둠이 만나는 부분의 피부결을 좀더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잠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똥꼬는 아니고 똥꼬 아래쪽에 있는 곳에서 거미줄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스파이더맨이 더러운 똥손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피부 표현 방법이라서 얼굴만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뭐 배경까지 결국 다 그리게 돼서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일주일에 영상 두 개 올려야 되는데 nope. 이상으로 피부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